고 박용화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그는 떠났지만 여전히 팬들은 고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전해드린 것처럼 고 박용화 씨의 일주기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 박용화 씨의 일주기 추모식 대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2시간 전쯤인 9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약천사에서 불교식으로 추모식이 거행됐는데요. 이어서 박용화의 유골이 안장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헌화식도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박용화의 국내 팬 1,5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처음에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지인들만 모신 상태에서 간단하게 일주기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일본 팬들이 추모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추모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한국 배우의 추모식에 1,500여 명이 넘는 일본 팬이 참여를 한다는 사실이 사실 놀라운데요. 생전 박용화 씨의 인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박용화는 1세대 한류 스타라 할수 있는데요. 예. 한류 드라마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는 겨울 연가에 출연해 배용준, 최지우 등과 함께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를 가진 박용화는 요나사마로 불리며 일본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자살을 택하기 직전에도 일본 활동을 마친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 팬들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박용화는 사망 직전 홍콩 영화 천밀밀을 리메이크한 국내 드라마에 주연으로 발탁된 상태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녹화를 앞두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예, 1년 전고 박용화 씨의 장례식을 좀 떠올려 보면요. 서지섭 씨나 류시온 씨등 절친한 동료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줬었는데요. 오늘 추모식에는 어떤 동료들이 참석했나요? 네, 박용화와 오랜 기간 친분을 맺어온 소지섭은 지난해 장례식 기간 내내 박용화의 곁을 지켜 큰 감동을 줬는데요. 예. 하지만 아쉽게도 스케줄 문제로 일주기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류시온 역시 추모식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류시온의 소속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공식 일정이 있기 때문에 30일 출국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따로 참석할 수는 있지만 30일은 일정상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예, 바로 1년 전 오늘이에요. 네, 고 박용화 씨의 맞습니다. 비보가 전해진 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네. 지나졌었는데요. 이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해 6월 30일이었죠. 박용화는 오전 5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당시 박용화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졌는데요. 화려하게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박용화는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표적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지만 박용화는 인기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지인들에게 털어놓곤 했는데요. 또한 남다른 효자였던 박용화는 당시 암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한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평소 토로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일본 활동에 들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스트레스를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우울증으로 이어져 박용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고 박용화 씨를 비롯해서요, 네. 몇몇 스타들이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조금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네, 박용화가 사망하기 바로 3개월 전에는요, 배우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 씨가 또 우울증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최진영 역시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최근 자살을 선택한 가수 최동화 역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울증은 우리 주위에 만연돼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죠. 유명인들의 자살 소식과 함께 따라 붙는 것이 바로 베르테르 효과인데요.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 등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처럼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연예 매니지먼트에서는 소속 연예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 박용화 씨는 생전에도 선행을 자주 하는 스타로 유명한데요. 네. 고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의 이런 선행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박용화는 죽기 직전 아프리카 차드에 다녀왔는데요. 네. 이곳에 다녀온 후 국제개발기구 NGO 단체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차드의 빈곤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일본 팬들의 후원금을 투자해서 요나 스쿨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용화는 이 학교의 개교를 지켜보지는 못했는데요. 요나스쿨은 박용화가 사망한 후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 개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용화 대신 생전 그와 절친했던 박희순, 박하선 등이 대신 참석했는데요. 또 동료 연예인인 박효신, 이루 박시연 등은 현지어인 프랑스어로 교과를 녹음해 요나스쿨 개교를 도우며 박용화를 추모했습니다. 예, 참 환한 미소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사진에서 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일주기 추모식 후에도 고인을 기리는 추모 행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요? 네. 지난해 2월 박용화 사망한 후에도 일본 내에서도 계속 박용화를 추모하는 행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네. 지난 3월부터 박용화 필름 We Love 용화라는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고 박용화의 생전 공연 모습을 담은 이 콘서트는 일본의 9개 도시를 돌며 진행됐고 다음 달 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박용화의 활동 영상 및 애장품이 공개되는 박용화 포에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네, 이렇게 다시 돌이켜봐도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인의 생전 바람처럼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